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네, 주시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아, 그렇죠. 저희들이 누군지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희들은 과학 교육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코 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오셨나 네, 조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네, 여기서 보이시나요? 아, 좋아요. 지금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채팅이 안 보이는데 네, 팽팽TV님도 들어와 주셨고 네, 세윤님도 들어와 주셨고 네. 네, 레스비님 아, 네, 네, 이렇게 좋았어요. 해서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저희가 또 오늘 뭘 하죠? 네, 저희가 바이러스 퀴즈쇼를 준비를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퀴즈쇼에서 또 저희가 복불복 게임, 아, 네, 와사비 게임, 뭐 뿅망치 네. 게임, 네,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혜택이 있죠. 아, 그렇죠. 네, 저희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20분에게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편의점 상품권을 나눠드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냥 유튜브 라이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접속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 퀴즈N을 검색을 하세요. 퀴즈N입니다. 맞습니다. 퀴즈N. 네, 퀴즈Q가 네, 아니라 퀴즈N입니다. 네. 네, 퀴즈N에 접속을 하신 후 접속을 하셔서 거기에 핀번호 게임 들어가기 뭐 이런 게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누르면 네, 핀번호를 눌러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거기에 이렇게 핀번호 848005를 입력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의 핀번호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848005를 네,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닉네임을 이제 쓰는 네, 그렇죠. 날이 있죠. 네, 핀번호 다음에는 닉네임을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닉네임이 총 10자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메일로 입력을 해야지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점이에요. 편의점 네, 상품권을. 네, 네, 편의점 상품권 10,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건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입력하실 때 입력되는 그 글자 수 안까지만 입력을 네,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20분께 편의점 상품권 10,000원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코코 뭐 한메일이면은 뭐 COCO 골뱅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10자까지 네, 써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 확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 10,000원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에는 한 7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요. 아, 네. 네, 지금 퀴즈N에 막 들어오고 계세요. 어, 네,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주고 계세요. 57명, 8명, 9명 이렇게 막 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네, 지금 아직도 안 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 퀴즈N을 검색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핀번호로 개인 입장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이 핀번호인 848005를 입력해 주시면 들어와 주시면은 거기에 닉네임을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그게 총 1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편의점 상품권을 받을 그 메일 주소를 되는 데까지 잘려도 괜찮습니다. 되는 데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 20분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이 나는 필요 없다, 난 죽어도 닉네임을 난 코코 짱 뭐 이런 걸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또 닉네임을 정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지만, 하지만 이제 상품권을 받지 못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일 주소로 닉네임을 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아, 74분이 들어와 계신데 맞습니다. 네, 조금만 한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여러분들하고 정말 퀴즈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를 많이 준비해왔어요. 네, 혹시 보라씨 어떤 거 준비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시면 코코보라가 벌칙을 받게 되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복불복 와사비 게임이나 맞습니다. 네, 레몬 먹기 네, 그 다음에 코코랑 보라가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불닭볶음면 먹기 그 다음에 네, 또
좋은 것도 있어야죠. 아, 맞죠. 저희가 또 이렇게 책찍만 줄 수 없죠. 그렇게 네. 해서 준비했습니다. 초콜릿을 준비했기 네, 초콜릿 때문에 과자 네, 달달하게 때문에. 네, 초콜릿을. 네, 여러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퀴즈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네네. 네, 오늘의 퀴즈 주제는 바로 바이러스죠. 그렇죠.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도 못 가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맞습니다. 저희와 함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아이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퀴즈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요. 네, 네 여러분 접속하셔서 재미있게 그렇죠. 퀴즈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저희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또 예방도 하고 또 앞으로는 아 이렇기 때문에 곧 괜찮아질 거다 이런 자신감도 갖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인분들도 이렇게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서 빨리 연락을 하셔서 같이 퀴즈에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레스비님이 실수로 닉네임을 쓰셨대요. 그런 아, 경우에는 다시 나갔다가 네이버에 다시 퀴즈엔을 입력하셔서 다시 들어오시면은 이메일로 해서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참 헤매다가 들어왔어요. 보라 누나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있으신데 이제 90명분 정도가 들어와 주셨어요. 네. 그럼 한번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퀴즈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 그런가요? 바로 지금부터 퀴즈를 한번 시작해보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핀방울은 내려놓고 네, 바로 네. 지금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들이 퀴즈에 앞서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답을 맞추기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네, 저희들이 또 벌칙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퀴즈를 푸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보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반수 이상을 맞추셨을 때는 여기 있는 코코가 벌칙을 받게 되고 과반수 이상이 틀렸을 때에는 여기 있는 보라님께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지금 네.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바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시작. 지금부터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준비됐나요? 와우. 자, 그럼 눈은 반짝, 귀는 쫑긋하고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브레이크 없는 퀴즈 속으로 고고! 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바이러스 정의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좋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세균일까요? 세균이 아닐까요? OX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50대 50 확률이에요. 너무 쉬워요. 네, 바이러스는 세균일까? 아닐까? OX를 바로 선택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끝났습니다. 결과를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지금 X가 많습니다. 20명 정도를 X가 누르셨는데 네,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X가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과반수가 넘었네요. 네, 역시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세요. 아, 네, 과반수가 틀릴 줄 알았는데. 네, 넘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바로 복불복복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그 전에 왜 세균이 아닌지 설명을 먼저 듣고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미생물 바이러스를 뭐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네, 보통 세균이랑 곰팡이가 질병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어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네.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퀴즈를 진행을 해보면서 네, 저희들이 또 순차적으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거에도 또 다음 질문에 답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균이에요. 네, 세균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바이러스는 조금 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네, 바이러스는 자, 가기 전에 저 네, 벌칙을 이미 갔습니다. 아, 네. 아, 벌칙을 깜빡했네요. 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1번 생물, 2번 무생물, 무생물 3번 단백질, 4번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다. 네, 네 개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또 맞췄어요.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와, 너무 네,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아쉽게도 아 1번 생물이라고 하신 분이 9분이셨고 네. 생물도 무생물이 아니다 하시는 분이 10분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두 번 다 정답을 맞추셨는데 아까 제가 깜빡하고 1번을 네. 돌려 돌림판을 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조금 살짝 너무 업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천천히 이렇게 네.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했던 이번에는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벌칙을 가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돌려 돌림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같이 돌려 돌림판이라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 네버 땡에다가 이렇게 네. 검색을 해서 저희가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네버 땡의 돌림판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돌려 돌림판!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네, 수동적이기 때문에 잠시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초코 과자. 와우! 아, 첫 번째부터 이렇게 초코 과자를 초코 과자를 아, 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 초코 과자는 뭐 몇 개를 먹어도 네, 이렇게 각자 하나씩 먹는 걸로 아니, 원래 맞은 사람만 먹는 건데 이렇게 아, 각자 하나씩 먹는다고 룰을 계속 바꾸시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상을 이렇게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초코 과자를 먹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이 왜 생물도 무생물도 아닐까 바이러스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데 뭐 북극곰이나 뱀, 그 다음에 사슴벌레 뭐 등등 많은 생물이 있어요. 얘네는 그렇죠.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도 있고 에너지로 만들 수 있고 번식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바이러스들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유전물질을 가지고 다른 숙주에게 들어가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또 안에 보시면 RNA라고 이게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유전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무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네, 중간 정도의 생물 그걸로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추셨으니까 한번 돌려 돌림판 한번 바로 또 두 번째도 또 하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돌려 돌림판 네, 또 맞췄으니까 네, 돌려 돌림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문제 되게 어렵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맞춰주시네요. 혹시 네.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돌려 돌림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돌림판!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레몬 먹기! 네, 레몬 먹기! 와! 와우! 네, 어떤 분이 하시나요? 네, 저희가 맞나요? 네. 아, 네, 저 이제 과반수를 맞췄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죠. 자, 네, 바로 레몬을. 이 레몬을 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까봐 네,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다 먹지는 않고 네, 저희는 항상 반쪽, 네, 반 개를 이렇게 네, 딱 반 잘라서. 냄새 저 먼저 맡아보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제가 조금만 먹어볼게요. 어, 못 먹겠어. 못 먹겠어요. 먹은 거 맞아요? 아, 먹는 못 먹겠어요. 척한 거 같은데? 못 먹겠어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 주셨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코코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뭐라고 많이 달리나요? 네, 지금 레몬을 잘 까셨다고.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레몬 까기의 장인이라서 네, 한 레몬 깝니다. 그다음에 네, 네. 보기만 해도 시다고. 네. 네. 아, 제가 친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지금 입에 침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네. 신냄새가 너무 많나 봐. 네. 지금 말 듣고 네. 있는 것 봐요. 지금 저도 좀 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코코 씨가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하면은 네. 한 번에 드실 건가요? 아, 그럼요. 한 번에 네. 아, 코코는 원래 한 번이죠. 아, 코코는 한 방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 2, 1 네, 코코의 표정을 잘 봐주세요. 어떤가요? 한번 설... 말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뱉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가요? 네. 쉬어요. 네, 쉬어요. 우와! 우와! 어떤 분이 레스비님이 몸에 좋은 것을 혼자만 드신다고 지금 아유, 혼자만 우와. 드시면 안 되죠. 네, 몸에 네. 좋은 그게 제 혀를 때리고 있는 거. 오! 네. 우와!
코코님 몸보신 제대로 하신다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 네 하셨습니다. 네, 아 이게 윙크가 계속 나오네요. 네, 자동 윙크 시스템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네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시면 저희가 이렇게 벌칙을 받는데 다음에는 보라 차례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바이러스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으로는 바이러스의 형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껍데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단백질 2번 지방 3번 탄수화물 4번 탄소 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결과를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같이 5 4 3 2 1 땡. 네 그럼 네. 오 단백질이 35분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거의 뭐 지금 정답을 다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네, 맞추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1번 단백질 맞았습니다. 와,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껍데기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동물 바이러스의 형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껍데기가 보통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그렇죠.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벌칙을 받을 시간이죠. 제가 또 벌칙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저입니다. 이제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아, 네, 네. 아, 코코 씨. 맞습니다. 코코 씨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아 이게 근데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틀리고 저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거의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네네네. 뭐 거의 코코만 혼자 네 그러면은 군발하지 않고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돌려 돌림판 초코바 잡아먹기 정말 좋아하시네요. 지금도 아직 입에 침이 계속 커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네, 초코과자에 그러면은 이제 초코과자로 입가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내 네, 문제를 더욱더 잘 풀어드리도록. 아 초코야. 하나만 드셔야죠. 아, 네. 네. 네, 하나만 그렇습니다. 드셔야죠. 어우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어떤 분이 제발 뿅망치. 네, 그다음에 네, 코코향 많이 드세요라는 분들도 있고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어떤 분은 3,200점이래요. 벌써. 초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그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이러스는 번식을 위해 DNA를 전달한다. OX! 네, 여러분들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잘 선택해서 네. 네, DNA를 전달할까요? 딴 거를 전달할까요? 우리 사람도 DNA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바이러스도 DNA를 가지고 있을지 네,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1땡 네, O가 27명, X가 16명으로 네, 정답은 네? O였습니다. 네, 여러분.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진짜 저 네. 너무 속상한데 여러분들이 왜 다 맞추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아. 이제 저희를 문제를 준비하면서 되게 머릿속에서는 아 내가 한 이렇게 맞추고 이제 보라 씨가 이제 좀 이렇게 틀리고 해서 이렇게 비슷하겠지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네. 한번 룰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까요? 아니야 여기까지는 제가 네. 하고 만약에 네 한다면은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5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유전물질 우리 인간도 DNA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바이러스는 DNA 말고도 RNA를 유전물질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신의 자손을 번식을 하기 위해서 DNA를 전달한다 오였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어디서 뭐 공부하고 오시나 봐요. 그거 어떻게 다 알지?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저희들 바로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첨단 네임앱에서 이렇게 준비해준 돌려돌려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돌려돌려 돌림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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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초밥을 준비를 했어요. 맞습니다. 10개, 장어초밥 5개, 연어초밥 5개. 5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네. 제가 복불복으로 와사비를 5개를 넣어 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코코 씨가 어떤 초밥을 선택을 할지 네, 네 한번 코코 씨는 눈을 근데 그 보라 씨만 이렇게 안 걸린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연어는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어에 제가 3개는 제가 넣고 장어의 3개는 이제 보라 씨가 넣어 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서로. 눈을 감고 있을게요. 네네. 있겠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연어에다가 네. 3개를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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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넣지는 말아주세요. 아, 그럼요. 먹어야 되는데요. 네. 네, 코코 씨가 저번에도 이거 했었는데 네. 정말 정도, 매웠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네. 거의 좋아 와사 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정말 매웠거든요. 저번에는. 어이, 아이고야.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얼마나 많이 넣었길래 보이기까지 아니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정도 아우 네 좋습니다 네 됐나요? 연어는 네 연어는 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장어를 한번 네, 좋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코 씨는 장어를 드시나요 연어를 드시나요 아 당연히 제가 장어를 먹겠죠 저는 아 장어를 드시나요 네 그렇죠. 다 넣었나요? 아니요 아직 멀었죠.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게 기다림 시간이 좀 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아 저는 근데 잘 먹어서 뭐 뭐든지 네. 네 다 넣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불복 초밥이 걸렸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걸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댓글로 네. 이 왼쪽부터 1번으로 해서 몇 번을 먹었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몇 번을 몇 번으로 먹을까요? 네, 몇 번 먹으면 1번, 좋을까요? 1번, 3번, 4번, 5번. 자,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5번. 몇 번 먹을까요? 몇 번? 네, 3번, 1번, 4번. 네, 몇 번 먹을 어떤 게 좋죠? 3번? 3번. 3번. 3번 좋습니다. 3번. 네, 3번. 코코 씨가 3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3번. 3번. 오, 너무 맛있어 보여. 오, 김밥처럼. 맛있나요?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나요? 정말 맛있나요? 얼굴이 조금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네. 3번 누구예요? 3번? 3번 누가 3번이라고 했어? 제가 기억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아 초밥 장어 초밥 이거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 게임을 위해서 장어 맞아요. 오, 와, 와. 네, 이렇게 네 복불복 초밥 게임이 마지막에 와. 네, 이제 바로 네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